한국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에너지 기업과 총 40척에 달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큽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지난해 말부터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0척을 수주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LNG 운반선 17척을 5조 2,511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는 단일 계약 기준 한국 조선업계 사상 최대 수주 금액입니다. 적당 금액은 3,089억 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4조 5,716억 원으로 삼성중공업의 역대 최대 규모 수주입니다. 선박 한 척의 가격은 3,047억 원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24일 2조 4,393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8척을 수주했습니다. 척당 가격은 3,049억 원입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29일 중동지역 선사와 체결한 LNG 운반선 12척에 대한 합의각서의 후속 조치입니다. 양측은 나머지 4척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세부 사안을 검토 중입니다. LNG 운반선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시세를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수주하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2021년 1억 8,750만 달러, 2022년 2억 1,800만 달러, 2023년 2억 5천만 달러, 2024년 2월 2억 6,5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이지만 대규모 수주인 만큼 반복 건조 효과로 수익성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량 발주여서 설계 비용, 자재 구매 비용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LNG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추가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2030년까지 LNG 연간 생산량을 현재 대비 85%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LNG 생산량은 현재 7,700만 톤에서 2030년 1억 4,20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형 선박 세계 1위인 HD 현대미포가 국산 기술이 대거 적용된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최근 4만 5천 큐빅미터급 LPG NH3VCM 운반용 표준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선을 개발하고 26일 경기도 성남시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노르웨이 선급인 DNV로부터 기본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선은 길이 190m, 너비 30.4m, 높이 18.8m 규모로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와 디젤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1만 마력급 이중연료 이행정 대형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 안전을 최고 수준으로 지키기 위해 극소량의 암모니아도 외부 유출 없이 완전 차단하는 암모니아 누출 방지 시스템을 국산화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글로벌 엔진 메이커인 윈지디,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 DNV와 약 4개월간의 공동 연구 끝에 표준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선을 개발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표준 선박의 기본 설계를 담당했고, 윈지디에서 엔진의 상세 사양과 운영 데이터 제공을, DNV에서 안전성 및 적합성 검토를 맡았습니다. 암모니아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 세계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친환경 무탄소 연료입니다. 급저온 기술 없이 가압탱크나 저온탱크에 보관할 수 있고, 액화시 동일 부피에서 액화수소보다 1.7배 저장 밀도가 높아 수소의 대규모 장거리 운송 및 저장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HD 현대미포 이동진 기본설계 부문장은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오는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총량을 2008년 대비 100% 저감해야 하는 IMO 친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친환경 선박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정책 주도의 탈탄소 전환 압력에도 불구 조선업계는 관련 동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미래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조선업계의 탈탄소 전환이 국제회사기구,
유럽연합 환경 규제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환 비용과 불확실성 리스크 등으로 전반적인 속도가 느린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 기술 안정성, 인프라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퍼스트 무버를 통해 시장 안정성이 확인되면 향후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엔진 제조사 인수 등을 통한 단기 대응 및 해상풍력단지, 해상원자로 등 블루 이카노미를 위한 중장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주요 사업 기회를 친환경 선박, 방산, 해양 플랜트 등으로 꼽습니다. 특히 엔진 부문에서 HD 현대가 STX 중공업을, 하나오션이 HSD 엔진을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선박 원가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핵심 기관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함께 환경 규제 강화 영향에 따라 수소 암모니아, LNG 수소 혼소 엔진 등 친환경 엔진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은 작년 7월 HD 한국조선해양에 정식 인수되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STX 중공업의 독립 경영 체제 및 친환경 엔진 기술을 지원하고 이중연료 엔진, 디젤 엔진 등 제품별 생산 라인을 전문화할 방침입니다. 하나그룹은 선박용 저속 엔진 세계 2위 기업 HSD 엔진 인수를 완료했다고 지난 2월 밝혔습니다. 새 사명은 하나 엔진입니다. 하나그룹은 하나 엔진의 풍부한 선박 엔진 제조 경험과 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암모니아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연료 엔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또한 해양 플랜트 개발 경험을 토대로 부유식 해상풍력 부문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3년 11월 귀신고래 3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EPC 우선협 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앞바다 약 60km 지점 공유수면에 1.5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합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9.5MW급 대형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을 개발해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기본 설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정부가 6GW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부터 적극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오션 역시 작년 11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를 최종 확정, 같은 해 8월 발표한 해상풍력 토탈 솔루션 관련 투자를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과 부유식 설비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위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